네, 저희 VD 컴퍼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이런 가치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방법을 토대로 편리하고 편안하게 그런 생활의 가치를 저희가 창출하기 위한 저희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서빙 로봇인 푸드봇은 저희가 레스토랑에 특화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저희 로봇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. 저희 로봇은 첫 번째로 너무 안전합니다. 그 이유는 저희가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설계 이동이 가능하고요. 그 단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종 저희가 하부에 있는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저희가 뛰는 아이들이라든지 장애물을 다 피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레스토랑의 환경에서도 저희 로봇이 다 피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효율적입니다. 효율적이라는 뜻은 저희가 4시간이면은 저희 로봇이 완충이 되고요. 4시간 동안 완충물 되면 24시간까지 최대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로봇은 최대 적은 효율에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로봇은 지금 국내에 가장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서빙 로봇입니다. 실제로 저희 로봇이 지금 약 이번 달만 해도 한 80대 정도가 이미 9월, 10월에 납품이 되어 있고요. 연내에는 한 500대 정도 이미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향후 이 서빙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저희는 3년 내에 최대 10,000대 정도까지 저희는 목표를 잡고 지금 이 로봇을 공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